12월 이벤트로 이런 종목들 무료 체험할 때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바로 우리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사실 냉정히 2차전지가 어땠다? 2차전지가 어땠습니까? 말도 아니었죠? 네, 말해 뭐해 사실. 그죠? 오늘의 좀 주된 좀 하락을 불러일으킨 게 결국 누구였다? 2차전지였다. 2차전지가 냉정히 굉장히 약세로 마감을 했어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인정할 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2차전지가 빠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굳이 2차전지를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구나. 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2차전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하면 되니까. 신규 상장주 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누가 봐도 지금 정책적으로 뭔가 2차전지가 도와줄 법한 건덕지가 딱히 있다 없다? 아, 딱히 없다. 어젠가요? 제가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게 뭐였죠? 양도세였죠. 네. 만약에 그거 만약에 그 안 올라간다. 그 범위가 범위가 안 올라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아, 나 정말 매도하고 싶지 않은데. 아, 나 정말 매도하고 싶지 않은데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서 아, 이거는 매도가 맞구나. 아, 이거는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뭘 해요? 인정을 하고 매도를 하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또 어떻습니까? 끝끝내 버텨요 또. 응? 끝끝내 또 버팁니다. 근데 저는 뭐 무조건 버틴다는 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 안 해요 사실. 무조건 버티는 게 뭐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시간도 어느 정도 있어. 응? 그래서 버티겠다? 그럼 개인의 자유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개인의 자유다. 그런데 뭣도 없어 지금. 나 지금 이거 안 올라가면 큰일 나. 근데 비중 다 때려 박아놨어. 이거 어떡하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대응 필히 하셔야 되죠. 전제 조건을 꼭 잘 들으세요. 비중을 다 때려 박아놔가지고 올라가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 네, 비중 관리 아예 안 되어 있었던, 안 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빠지면 빠지는 족족 어떻게 돼요? 머리털 빠지는 거예요. 주가도 빠지고 내 머리털도 빠지고. 근데 아 그래 에코프로 비중은 일단 이 정도로 좀 냅두고 아 내가 좀 다른 데 가가지고 열심히 좀 돈 좀 벌어 와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거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뭐 2차전지가 안 좋아서 빠졌나요? 아니에요. 2차전지가 좋아서 여기서 좋아서 뭐 올라갔다 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럼 반대로 빠질 땐 2차전지가 안 좋아서 빠졌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시장을 수놓았던 친구가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하고 나니 내가 아 이제는 좀 많이 움직였다. 아 이제 내가 좀 좀 다른 쪽으로 바통을 넘겨야겠다. 그래서 빠진 거라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종목의 좋고 나쁨이 아니다 지금 이제는. 2차전지가 좋고 2차전지가 나쁘고 그래서 오르고 그래서 내리는 거 기다 아니다? 아니다. 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하나의 종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지나지 않는다. 예전에 신풍지약, 예전에 CJ, 예전에 뭐 바이오 뭐 그런 종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날 여러분들이 2차전지의 시장이 어떻고 2차전지의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이유가 1도 없어요. 네, 1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추세는 아직 못 돌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일전에 말씀드린 70만원 깼을 때
70만원 깼을 때 일단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70만원 회복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슬슬 개인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는 상황 만들어집니다. 정말로 누구 보세요? 개인들 이거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버티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된다? 버티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 지옥이죠.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중 다 때려 박아놓고 계획 없이 버티는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늦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해온 제가 주식을 해왔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은요 언제나 소멸하기 마련이고 시장에서 주도했었던 종목이 소멸을 하면 반대로 새로운 테마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은 단번에 죽진 않아요. 네, 단번에 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중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조금 아 이게 맞는 건가? 아 내가 조금 정신 차리고 비중관리하고 그죠? 비중관리하고 좀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지금은 일단 어디서 놀아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냥 2차전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면은 선생님이고 나쁜 얘기 하면은 죽일 놈이 되는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면 그냥 거기서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부디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그래봤자 남는 게 없어요. 결국 뭐 맨날 똑같은 얘기 듣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구나 해가지고 남들이 좋아하면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좋은 거고 안 좋은 말 하면 죽일 놈이고 이런 투자만 일삼고 계시다면 저는 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다. 아무 발전 없습니다. 장담컨대.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에 투자할 정도로 그거였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업에 가서 투자를 하세요. 그냥. 네. 내가 돈 싸들고 왔으니까 내가 너네 이거 힘내서 힘내가지고 뭐 하나라도 만들으라고 뭐예요? 만들으라고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살게.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만큼 뭐예요? 종목을 분석할 시간은 지났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60만원 깨지면 개인들 틈에 나옵니다. 거기서 반등 한번 줄 거예요. 그때 또 대응하고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또 한번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2월 한정으로 뭐 해드리고 있습니까? VIP 분들과 동일한 종목으로 매매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3거래일 연속 수익 냈고요. 그리고 내일도 저희는 별일 없으면 수익이 날 거예요. 지금 수익 중인 상태로 마감을 해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물론 에코프로 어차피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에코프로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치만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돈 벌어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뭔가 길을 잃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우리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